말로 대박나는 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가수는 대박이 나야 됩니다. 왜냐?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역시 그 노래할 만큼 우리 가요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됐습니다. 네, 예, 예. 네, 계속해서요.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시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드리는 상은요, 방송 MC상입니다. 네, 근데 제가요, 혼자 사실 여기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잠깐만, 예, 잠깐만 잘해줘. 나야? 그래, 나야? 여러분, 눈치 채셨죠?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방송 MC상의 진선씨.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요, 시상에는 안세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세현님, 네, 방송 MC상을 수상하신 진선씨는요, 1970년도부터 그룹사운드로 시작을 해서요, 일반무대 MC, 그리고 KBS 광주방송, IDTV 등에서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승 MC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상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40년이 넘게 항상 상만 주어와 같이 이렇게 바뀌는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저도 뭐가 되는가 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며느리하고 아들, 진영, 가수! 사실 아까 노래했던 이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닮으셨어요. 굉장히 키도 크시고, 네. 야, 근데 아까 이거 네가 쓰던 거 나 다시 준 거 아니야? 제가 연예계 40년 넘도록 42년째입니다만 올해 들어서 대박납니다. 저 올해 상 두 개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작가협회에서 준 방송 MC상하고 이번에 문화예술대상하고 정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은퇴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